오, 진짜 있다. 오, 오, 진짜 있어. 오, 잠깐만. 와, 진짜다. 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수리남에서 정글다운 정글을 간다고 합니다. 차로 무려 8시간을 달려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은 제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스켈레토 타란툴라라든지 굉장히 거대한 울프피쉬, 그리고 자연 속에서 악어 등등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 속으로 갈 건데, 우선은 리얼리티하게 생생하게 싹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저희가 지내고 있는 숙소인데 사연 씨가 또 초고추장을 챙겼는데 이거 아, 땡긴다. 이거 그냥 밥 비벼 먹고 싶다. 오늘 뭐가 잡힐지 모르겠는데 챙겨갈까요? 아, 챙겨갈까요? 네, 챙겨갈 거예요. 오케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있는 짐 없는 짐 다 끌어서 갑니다. 왜냐면은 갔을 때 필요하면은 또 그 생각나거든요, 챙길 걸. 여기 가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혹시 코리도라스랑 뭐 플레코 이런 거 있을까요? 예, 아마 오늘 가는데 일단 멸도도 네. 많다고 했는데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네. 대형 울프피쉬를 잡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자, 짐을 챙기고 있고 우리 멤버가 한 명 더 들었습니다. 아, 이제 간다. 오 마이 갓이다. 이거 우리 7시간? 8시간 정도. 8시간? 네. 8 hour? 자, 필요한 것들을 우선 삽니다, 저희는. 그, 궁금하실 거예요. 수리남 슈퍼마켓.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잘 되어 있고. 한국 음식, 과자, 막 이런 거 많아요. 라면도 있어요. 보시면 CCTV도 있어요. 다 있어요. CCTV? 그건 원래 있지 않을까요? 와, 진짜 저희 진짜 아마존 익스프레스 진짜 네. 비슷하네요. 이번에 수리남 가는데 뒤에 앉아서 가겠냐고. 네, 냅다 앉았어. 이따 오 마이 갓이다. 오, 재밌다.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은 지금 지도도 없이 그냥 찾아왔어요. 길을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왔던 곳이라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길 자체가 장난이 아닌데, 와, 이런 오프로드라는 차, 4륜차를 타니까 가능하네요. 와, 아, 와, 나 식물 못 봤어. 아, 이제 오케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 지금 미끄러져서 저희 한 10m 뒤로 왔거든요. 오오오오. 차에 넘어지겠는데? 오, 야야야야야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장난이 아니구만.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게. 여러분들. 아, 빠져나온다. 오, 야야야. 야. 드디어 빠졌다. 야, 대각선으로 가고 있어. 와, 기가 막히다. 걸어가야 돼, 여기를. 여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 네. 어, 진짜. 되게 미끄러워요, 지금. 야, 스텝. 야, 슬리. 야, 도착했다. 와, 너무 힘들다. 아니, 앉아만 있는 게 그냥 힘들어요, 그냥. 와. 우리 NPC 형들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퀘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너무 약간 이 팀 자체가 좀 비현실적이고 조금 조화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우와 우와 딱 트여 있네. 저기 바다죠? 모르겠네. 우와 바다 사이즈네. 아 이게 호수야. 아 그러네. 여기가 저희 공항이고 저희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 이게 호수였구나. 아 보면 벌써 몰랐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예정으로는 여기서 하루를 자고 밤에 계속 하는 건데 우선은 상황에 따라서 이틀까지도 여기서 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 이 주변을 탐사를 합니다. 오늘 저녁이 메인이긴 한데 알고 보니까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막 여기에서 수년간 연구하고 공부했었던 박사님이시고 정말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따가 다양하게 물어봐도 많이 아실 거라고 합니다. 블루테일. 와 블루테일 스키. 오. 와 색깔 봐봐. 진짜 트루 블루예요. 엄청 진해요 색깔이. 보이세요? 와 여러분들. 와 이 나방해벌레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딱 쐐기 나방 있죠. 와 좀 독특하게 생긴 녀석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쭉 쉬다가 아마도 저녁에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좋아요. 여기는 정글이니까. 자 저희는 간단하게 뷰 좋은 데서 구경 좀 하고 이번에는 폭포가 있는데 또 거기도 굉장하대요. 그래서 거기 한번 구경도 하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대서 한번 잡아보고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 있어? 이 앞에 접고 있어. 날개 이렇게 접고 있어. 어디 있어? 보세요. 어디 있어? 여기 이거 보세요. 아 찾았다. 오케이. 아 진짜 이쁘다. 이게 너무 빠르고 해서 잘 촬영은 안 되지만 슬로모션으로 보여드립니다. 와 이 몰포나비라고 해서 이 속날개가 푸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접었을 때는 까맣고 해서 지금 못 쳐졌었어요. 지금 이 주변에 울음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는데 이게 지금 다트프록 있죠. 다트프록의 살입장 안에 들어온 것처럼 정말 수많은 다트프록 종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지? 아 이게 독화새개구리 한 마리 찾았습니다. 어린 개체라 하고. 근데 다 독 갖고 있대요. 예, 아 어려도 독이 있구나.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우선은 가볼게요. 야간에 아마 다트프로그는 야간에 많이 나올 거예요. 마이카 폭포 왔는데 지금 건기여가지고 지금 물이 좀 많이 없지만 와 그래도 저기 보세요. 이 산 중턱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물량이 좀 적어서 아쉽네. 폭포 맞고 있어요. 여러분들 맞아봐요. 아하. 오 여기 박쥐가 많다. 오 많다. 오 야 이게 보이세요? 우와 자연의 신비입니다. 진짜 동굴에 박쥐가 수두룩하고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오 다트프록입니다. 와 새끼고 이 폭포 근처에서 발견을 했어요. 오 와우 우와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특이하게 생긴 개가 있네. 집게가 엄청 큽니다. 왼쪽이 우리나라 비단개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수리남에서 이제 폭포 옆에 사는 개. 자 그래도 여러분들 제법 웅덩이가 이 우리나라 이제 계류 계곡 같은데 이제 웅덩이 있듯이 제법 있습니다. 아 이런데 하면은 엄청나게 큰 그런 진검이새우 나올 것 법한 그런 비주얼. 에? No, no. Really? Really?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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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man. No caiman. 진짜 있어요? 오, 진짜 있다. 오, 오, 진짜 있어. 오, 잠깐만. 아니, 진짜 있다. 조심해, 비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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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진짜! 와! 진짜다! 리얼리? 오 마이 갓! 오, 와! 어, 어떻게 찾았어? 와, 여러분들. 여러분, 아마존 카이만이 여기 있었습니다. 와! 와! 미쳤다. 어, 나 이거. 저 급해가지고 지금 그냥 장어 없이 그냥 맨발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와! 와! 저 한번 들어봐야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 수리남에 와서 지금 폭포를 보러 왔는데, 와, 악어가 있습니다. 진짜 엄청 크고 한 1m 정도 되는 친구인데, 와, 이빨 보세요. 와,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거워요. 와, 꼬리가 굉장히 두툼해요. 진짜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엄청 두터워요. 야, 와, 진짜 무겁다. 와, 이 등의 돌비가 지금 제가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엄청나게 단단하고 강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엄청 두툼해요. 와, 약 1m 정도 되는 친구 같은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와. 아, 귀엽다, 근데 다리가. 오. 근데 귀여워. 근데 귀엽지 않아요? 눈이 너무 맑아요. 예. 아, 나도 진짜 예전에 함께 있었던 악어가 있었는데. 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카이맨 악어가 아까 봤던 그 크랩이랑 슈림프랑 물고기랑 여기 오는 동물들을 잡아먹으면 살아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악어들이 잠수하고 기다렸다가 점프해서 사냥하는 게 카이만 특징인데 아마 이 친구도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다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짜 다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어. 와. Oh, I don't fish. Can fish? Yeah, small. But do you know tandoori? 퉁가리처럼 생겼다. 그 우리나라에 그 퉁사리, 퉁가리 뭐 이렇게 한 거 산맥이랑 막 이렇게 살잖아요. 야, 그리고 이게 진거미새우. 네, 진거미새우. 크롭 슈림프도 잡혔네요. 야, 이게 수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사는 애랑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진짜 여기 박사님이 살라만다를 찾고 계시는데 여기 실제로 사나 봐요. 사실 여기는 전문가분들의 동행 아니면은 사실 진짜 위험하겠어요. 주변에 뱀도 많지, 독화살개구리도 많지, 막 악어 있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기는. 아, 재밌네. 여기 오길 잘했다. 에? 너무 재밌어. 이 맛에 정글 오자. 아니, 악어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다. 오! 아, 이거 여러분은 우리나라 딱 한국 진거미새우랑 크기 비슷해요. 리치. 아, 리치 거머리. 아, see? Leech. Blood, blood. Yeah. Blood sucker. 어. 오! 오! 와, 진짜 이쁘다. 여러분, 드디어 제대로 된 색깔을 가진 다트프록을 만났습니다. 와, 새끼들을 지금 뒤에 다 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챙이가, 아, 얘 수컷인데 male? This is male? Female. Male? Male. 아, 여기 얘네들은 되게 특이하게 수컷들이 그 올챙이들을 등에 업고 지내거든요. 지금 올챙이가 한 5마리 있는 것 같아요. 와, 와, 이게 보이시죠? 여기 올챙이 올려둔 거 참 신기합니다. 얘네들이 부성애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등에 붙이고 다니면서 애들을 이제 웅덩이에 옮겨가서 조금씩 수분 보충을 해주고 한다는데 먹이를 어떻게 먹이냐 참 신기합니다. 오, 띠 도망가지도 않아. 와, 여기 보세요. 그냥 이런 딱 수리남 정글 안에 있는데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 엑? 프록 엑? 아, 트리프록. 아, 트리프록의 알인데 이렇게 거품집을 내가지고 이 안에다가 알을 넣는 그런 개구리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종류인 것 같아요. 네, 트리프록인데 정확하게 종류는 모르겠고. 와, 진짜 신기하다. 비가 오니까 개구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런 둔벙에다가 수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존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번식도 하고. 아, 너무 흥미롭네.
진짜 아까 여기 올라올 때부터 직감이 좋았어. 지금 낮인데도 이 정도면 밤에는 더 다양한 생물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제가 보고 싶었던 그 닥트프로 질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십 여 종의 닥트프로기 산다고 하니까 구경 한번 해봐야겠죠. 그리고 야간 되면 또 뱀들도 또 돌아다닌다고 해요. 좋았어. 아, 저희는 와, 계곡 갔다 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뽑고 구경했고 다시 왔는데, 저희가 이 수리남 맥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와, 굿.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고생하셨습니다. 아, 오케이, 치얼스. 치얼스. 여기 있다, 잡았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잡았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이것이 바로 이시 노 스포크 한 것들.